아, 이거 어떻게 끄는 거지? 좀 찾아봐야겠다. 오늘은 내 생일이니까 실컷 먹고 놀아보자. 생일 축하해. 축하해. 다들 고마워. 야, 너 내일 생일이라며? 언제 가면 되냐? 아, 나 그냥 조용하게 보낼 거야. 너답지 않게 왜 그래? 크크크. 챙겨주는 거 거절하지는 않지만, 뭔가 내 생일이라고 떠벌리고 다니는 게난좀 그래. 생일 축하해. 너 위해서 깜짝 파티했어. 그게. 날 위해 이런 것까지 해줬구나. 정말 정말 고마워. 너무너무 감동이야. 드디어 내일 생일이다. 두근두근, 뭐하고 놀지? 아, 막상 친구들 온다 하니까 급 귀찮아지네. 선물 뭐 달라고 하지? 핸드폰? 노트북? 아니면 그냥 현금으로 달라고 할까? 돈으로 받으면 뭐 하지? 엄청 행복한 고민이네. 크크크. 생일에 굳이 꼭 파티를 해야 하나? 조용히 일상처럼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거 아닌가? 아, 배고파. 라면이라도 먹어야지. 야, 너 오늘 생일인데 같이 놀러 가자. 나 자격증 시험 얼마 안 남았어. 그래도 하루 정도 어때? 너 생일인데. 생일은 생일이고 내가 해야 할 거는 해야 하는 거고 그냥 난 공부하러 갈게. 야, 너 생일 언제야? 응, 오늘인데 왜? 헐, 진짜? 근데 왜말안 했어? 그냥 생일이 자랑도 아니고. 요즘 손편지 잘 안 쓰는데 선물도 선물이지만 이런 게 진짜 감동이지. 야, 어제 생일 축하 문자 왜 답장 없었음? 아, 그거 아까 전에 답장은 어? 야, 너 생일인데 갖고 싶은 거 있어? 나 요즘 영양제 다 떨어져서 그거 하라면 될 듯. 회사는 어디 어디 거야? 응, 알겠어. 깔끔한 대답 좋구만. 크크. 헤이, 소중히 잘 보관해야지. 야, 너 내일 생일이지? 어? 어떻게 알았어? 너 내 생일 기억해서 챙겨줬잖아. 나도 당연히 챙겨줘야지. 감동이다, 유유. 기억해주길 바랬는데 기억해줘서 기쁘네. 헤헤.